그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아니래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건 모르겠어. 하여간 그거를 계기 삼아서 지금 제가요. 하여간 지금 여기 후보지도 뽑아놨어요. 이렇게. 후보지도 뽑아놨고,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일부러 지금 금요일에 지태지리지 주제를 안 정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한번, 이 수도권 유적지? 수도권 유적지 좀 가기 좀 편한데? 그런데 한번 좀 나가볼까. 약간, 지금 요걸 더하기로 묶여 있는 건 세트예요. 한 곳만 하기엔 약간 좀 짧아서, 분량이. 그래서 약간 세트로, 당연히 뽑아놨죠, 내가. 이래봬도 저 방송 4년 차예요. 응? 이제 방송 4년 차라고. 저 2월 3일이면 방송 4주년, 3주년 돼요. 3주년 넘어가 이제 4년 차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송 1년 차부터 컨텐츠를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기획은 잘해. 시청자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기획은 잘해요, 제가. 그래서, 리스트는 다 뽑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매주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 매주는 좀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두번 정도, 한번 테스트는 해볼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좀 지원이 좀 많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을 고정을 하든가, 그럴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반기에 네번뭐 이런 거. 뭐그 정도 생각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죠. 금요일 낮에 유적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낮에 유적 방송을 하면 그날은 지태지리진 쉬는 걸로. 약간 그렇게 가려고. 왜냐면 너무 많이 준비하기엔 제가 다른 일도 하고 또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막 어떤 분처럼 막 48시간 방송 뭐 이런 건 못해요. 저 24시간 방송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한 15시간까지는 연속 방송한 적인데, 그리고 뻗었어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마 내가 2016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2016년에 그때 어린이날 더하기 임시공휴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 재량휴일 막 이런 거막 껴가지고 엄빠가 막 며칠 여행 간적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밤새서 낮까지 한번 방송한 적 있었거든요. 그러고 저 뻗어가지고 휴일 완전 날렸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나중에 뭐 벌칙 미션 뭐 이런 거나 있을 때 24시간 방송은 하겠지. 사실 근데 그 24시간 방송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였잖아요. 녹방 쭈루룩 튼거 말고 시상식에서 한번 2014년 시상식에서 그랬다면서요. 그때 이제 몇몇 BJ들이 미션 해가지고 룰렛 돌렸잖아요. 뭐 시청자들에게 사비로 뭐 고기 쏘기 뭐 이런 거 고기 쏘기 뭐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24시간 방송하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대도님이 크리스마스 24시간 방송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윤댕님하고 사귄 지한그몇달 됐을 정도인데 윤댕님 막 표정 막 변하고 그래가지고 막 대상 받았는데 24시간 방송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가 12월 23일에 아마 시상식이었고 대도님이 이제 시상식 트로피 들고 나와가지고 24시간 방송했었죠. 하여간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4시간 방송을 한번더 했었지. 홍진호 씨하고 뭐 대결해서 져가지고 홍진호 씨하고 그러고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근데 솔직히 또 길어요. 그래서 분기에 두 번, 뭐이 정도. 하여간 그거는 제가 일정 보고 하는 거니까. 일정 보고 해야죠, 그거는. 일정 보고 해야 될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야외 방송 또는 금요일에는 야외 방송 또는 지태질이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그 야외 방송을 또 너무 자주 할 수가 없는 게 데이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때문에요. 그 데이터 때문에 그 4000K 방송하면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그 정도 방송을 하면 한달 LTE 데이터 다 써요. 진짜로. 4000K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BJ들이 이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하면 그 2000K 화질이 3G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2000K 방송하는 건데 그 2000K면은 HD 화질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장시간 방송하기는 좀 힘들어요. 4000K는. 그렇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소 물색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 또는 유류비가 들어가고, 또 뭐, 만약에 방송 케이스가 좀 커지면 또 장소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바일로 뭐, 촬영하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요즘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하도 무난니까 모바일로 찍는 거는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막그 전문 카메라 뭐 이런 걸로 막 찍고 막 이런 건 약간 좀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작년에 한나님이 그 유적 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안 겹치고 싶어요, 장소가. 왜냐면 사실 저도 그 한나님의 그 유적 방송을 제가 좀뭐좀뭐좀 저도 좀 배운답시고 좀 많이 그 같이 다녔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좀 가급적 장소는 안 겹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안 겹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예비 주제는 지금 4개 뽑았네요. 예비 주제 야구의 역사 리뉴얼, 야구의 역사 리뉴얼 있고 축구의 역사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의 역사 리뉴얼은 그냥 KBO 리그 개막하기 전에 한 시범 경기 시즌 때나 좀 한번 좀쭉 다룰 생한 2시간 정도 뽑고 다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축구의 역사는 월드컵 전에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2월에 올림픽 역사 편성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이번에 설날 직전에 한번 그 명절 문화 이걸 한번 다뤄볼 생각은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그 선거 벽보 붙으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방행정의 역사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지방행정의 역사 역그 지방행정의 역사, 이게 그 뭐냐 그 호족들이 지방 통제하는 그 시대부터 뭐 고려에서 이제 막그목 12목 설치하고 막 파견하고 그거부터 쭉갈 거예요. 그거부터 쭉 가고 그거부터 일단 쭉갈 거고, 하여간 뭐 그냥 좀 단순하게 그런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거 말고 이래저래 그냥 전다 해요. 뭐 김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물 문화도 있고, 시간이 되면 저 그것도 할 거예요. 이제 그 아마 1월 중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분식, 우리나라 그 분식 문화. 그래서 그 음식 문화에 관련, 특정 음식 문화에 관련한 그 역사도 하고 있어요. 라면의 역사는 그래서 그 분식 문화 할때 섞여서 나와요. 라면의 역사 나와요. 아마 그날은 그러면 라면 먹방을 하지 않을까? 그날은 라면 먹방이 아마 껴있을 것 같아. 왠지 그 음식 문화를 다루는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얄짤없이 먹방을 가야 돼. 얄짤없이 먹방도 해야 돼요. 그렇게도 해야 되고요. 무엇이냐. 하여간 좀몇개 한번 더 뽑아보죠.
아니야, 식목이는 역사라기엔 약간 그래. 그냥 그 나무 심고 그런 거는 역사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자연적인 자연 보호 활동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식 문화, 그 분식 얘기할 때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 유난히 그 분식 문화가 그 발달한 거, 그 산업화 시대 때문에 그 발달한 그 배경 있잖아요. 그 아예 분식의 그런 역사를 좀 통틀어서 할 거예요. 그렇고 그 스낵 문화 뭐 이런 거. 그렇고 한번 그예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해야 될 거고 이제 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주제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패스트푸드 이걸 시기는 랜덤이고 패스트푸드의 역사 패스트푸드 역사도 있어요. 그 이제 미국 그 개척시대 미국의 그 개척시대 때 진짜는 막 먹을 시간도 없어서 급하게 먹어야 됐던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파스타는 그래요. 이게요, 그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래도 국수는 있었어요. 옛날부터 국수는 있었기 때문에 파스타를 뭔가 좀 역사 쪽으로 보기엔 약간 그래. 파스타에서 뭔가 그러니까 제 레시피를 변형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료를 좀 바꿔서 변형하고 그런 건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역사를 다루기엔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에 패스트푸드의 역사할 때 그거는 이제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나올 거야. 이제 우리나라 그아 근데 이제 분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역사할 때 편의점 문화 이거 얘기할 거예요. 뭐 맥도날드 얘기도 이날 나오고요. 맥도날드 얘기도 나올 거고 뭐 편의점 얘기도 나올 거고 뭐다 나올 거예요, 이날. 패스트푸드 그리고 6번 6번은 아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이 이번에 토요일이죠. 그러면 5월 1, 2, 3, 4, 5 화수목금토 5월 1일 밤에 하면 되겠다. 그 5월 1일 밤에 아 근데 그게 겹치네. 그 뭐냐 아그 노동 인권의 역사하고 그 어린이날하고 그 다뤄야 될 시기가 겹치네. 그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겹쳐버리네. 아 그러면 그 이제 산업 아 그거는 산업혁명 이럴 때 그냥 노동자 인권 그런 거 얘기하면 되니까 그건 빼고 어린이날 이전에 이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방정환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 그러면 노동과 관련된 얘기는 11월에 그때 하죠. 11월 중에 전태일 얘기하면서 가지. 그 전태일 그 기념일 이전 해가지고 그 노동 인권의 역사하고 전태일. 사실 그 이때는 그 사실 그거잖아요. 그 심상정 씨도 그 심상정 의원도 사실 그거 관련 운동을 했었잖아요.
관련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 얘기 나오겠네. 하여간 그렇고 그 그리고 이때 또뭐 하냐면 또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뭐냐?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 기념일 전후. 이건 전후로 하자. 약간 시기가 약간 그럴 것 같아. 이거는 그 이거는 그거 이거는 뭐 하냐면요. 네. 세계사도 연결돼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역사 나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의 역사가 나오는 이유가 세계사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 역사 속의 교통 역사 속 교통의 발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개통기념일 전으로. 그리고 이때는 그 뭐냐 한국 철도 역사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막 이런 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9번 제헌절 이전에는 그 헌법 개헌의 역사 아니 첫 번째는 그 뭐냐 그 역사 속의 법뭐 진대법 뭐 이런 거뭐 진대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율령제정 뭐 이런 거 한강 다리요? 저 이미 유튜브에 올렸어요. 최근에 했어요. 저 지난주에 했어. 한강 다리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이미 했고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역사 속의 법 그리고 그 대한민국 헌법 개헌사 헌법 개헌 그래서 뭐 이때는 뭐 율령 아니면 로마 법대전도 나올 거예요. 세계사도 할 거야. 제헌절 이전에 그 로마의 법 로마 법대전 얘기 뭐 관련 이런 것도 할 거고 경국대전 얘기 나올 거고 조선의 법령이죠. 조선의 법전이죠. 경국대전 그런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헌법 개헌사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 약간 좀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뭐 그때 하는 거고 역사와 관련 그 영화하고 연결해서 관련 주제도 할 거예요. 가끔씩 영화 관련 주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아 그 추석 때 한번 그거 해볼까? 그 추석 이전에 그 인류의 역사 너무 많아요. 역사와 민속놀이
주제 1 역사와 민속놀이 그리고 역사 속의 게임 발전 에이 역사 속의 놀이문화 아 놀이문화로 하자 아니요 그거는 지질학 쪽으로 다뤄야 되는데 내가 과학이 쥐약이거든요 과학이 쥐약이어가지고 우주하고 지구 역사 이런 건 못해요 내가 그리고 범위가 너무 커져요 범위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좀다못 제대로 못 따라요 역사 놀이문화 게임 얘기도 나오겠죠 당연히 역사 놀이문화를 하면 자 그리고 그또 뭐를 해야 되냐 또 다뤄야 될게 생각해보면 뭔가 계속 나와요 광복절 이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그 독립투사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나석주 얘기도 나왔고 그 윤봉길 얘기도 나왔고 그런 투사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 광복절 이전에는 그거 하자. 광복절 이전에는 독립군하고 광복군. 한국 독립전쟁하고 한국 광복군. 광복군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12번. 3.1절 이전에 당일에는 제가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컨디션은 3.1절 이전이나 뭐 3.1절 시기에 맞춰서 왜냐면 2월 말까지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 이후에 첫 교육 방송은 3.1절이 될 수도 있어요. 3.1절 이전에 한번 그런 역사? 그건 좀 제가 따로 다룰 거예요. 다른 시기에. 13번. 국치일 이전에. 그래서, 반민족 행위 역사 속 반민족 행위자들. 역사 속의 반민족 행위자들 해가지고 다룰 거고요. 3.1절 이전에는 한번 한국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 임시정부 얘기를 임시정부 얘기는 그때 따로 할게요. 그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이날 한번 따로 다룰 거야. 임시정부 따로 다룰 거고. 참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떠들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이건 그냥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 서울 600년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서울 600년 타임캡슐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서울의 역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서울의 역사. 서울의 역사. 그러니까 서울이 뭐 어떤 형태가 뭐좀 됐나 해서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막 이런 거. 뭐 서울에서 살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노래도 나오나 뭐그 패티김 씨가 불렀다. 하여간 그렇고. 그 패티김 씨가 그것도 불렀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예. 서울의 역사 그때요. 그 뭐냐? 신주 아마 그 서울의 역사 할 때요. 김유신 나올 거예요. 왜 김유신이 나오냐면요. 신라가, 아니, 평양의 역사는요, 북한 쪽에서 지금 뭔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가 없어. 왜 서울의 역사를 하냐면요. 그 서울이, 신라가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요. 그 한강 유역을 지키는 신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고, 그 신주의 군주로요, 임명을 한 사람이 금관가야 마지막 왕 김구애의 아들 김무력이었어요. 금관가야 마지막 왕 김구애의 아들인 김무력이 거기 군주였는데요. 그 김무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김무력이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서울의 역사 때 김유신의 그런 어릴 시절 얘기 뭐 잠깐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김유신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주로 이제 저기 서라벌 가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크고 나서는. 왜냐면 이제 김유신의 아빠인 김서현이 이제 신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만명 부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정받아서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서라벌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김유신 그리고 화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화랑을 관장하는 풍월주도 되죠. 하여간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글쎄요. 굳이 학교에서 안 불러주면 나는 학교를 안갈 거예요. 다른 방향도 많아. 16번. 그래서 서울의 역사 한 번은 할 거고. 아, 또 뭐를 해보지? 김좌진과 김두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장군과 아들? 그냥 테마로 이거는. 한번 그냥 그 청산리 전투 기념일 그 전후로 한번 그때쯤에 해볼게요. 아니면 그때 그 시기 안 맞을 수도 있어. 김좌진? 김두한. 왜냐면 한국 독립전쟁 테마에서는 김좌진 그냥 그렇게 길게는 안 다룰 거예요. 근데 한번 김좌진하고 김두한은 장군과 아들로 한번 다뤄보려고. 고조선이요? 분량이 안 돼요. 그건 너무 분량이 안 되고, 일단은 좀 증빙 자료가 부족해요. 그리고 분석하더라도 어려워. 그리고 17번. 대신에 지리 쪽에서
그거를 다뤄볼 수도 있고 안 다뤄볼 수도 있어요. 그 선사 유적, 선사 시대 유적지를요. 수도권에서 지금 선사 유적지가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암사동, 암사동은 그 신석기 시대고요. 그리고 저기 연천의 그 전곡에 가면 그 오사단 있는데 그 전곡에 가면 그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전곡에 가면. 하여간 뭐 거기까지는 일단은 계획은 있어요. 하여간 김좌진과 김두한, 장군과 아들 어떻게 달랐나 이런 거 한번 좀그 다뤄보고. 왜 김두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김일동을 또 다른 테마를 해서 다룰 것 같진 않고요. 김일동 씨는 국회의원을 김일동 씨는 물론 그 정치를 하기는 했어요. 정치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근데 김일동 씨는 배우로서의 성향이 좀더 짙죠. 아무리 뭐그 김일동 씨가 그 뭐냐 국회의원의 딸이었긴 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일동 씨를 또 다른 테마로 담으면 송일국 씨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짜 한번 이날은 야인 시대를 다뤄볼 거야. 그날은 아예 그냥 야인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김좌진, 김두한, 이정재 이런 거. 그리고 실화손이 얘기해보지 뭐. 진짜로 실제로 그 실화손이 어떤 인물이었나. 여기까지 가보지 뭐. 그리고 비고 시명 나올 거예요. 시명은 진짜 고자가 됐나 이런 거. 시명도 나올 거야. 약간 어그로 때문에 나오긴 할 거예요. 그 김좌진과 김두한 하면서 뭐 이정재, 실화손이, 시명. 방송 주제에 아마 고자로는 못쓸것 같으니까 그 시명을 쓰면 아 고자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럼 채팅창에 고자라니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화교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그 화교. 화교하고 묶어서 차이나타운. 그 인천 차이나타운. 그거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해보자. 그 한국인, 그러니까 해외 한국 교포들의 역사. 한국 교포들의 역사. 이거는 한번 해볼 거예요. 한국 교포들 역사. 그리고 이건 한번 해볼 거고. 아, 그 제1교포에 관한 얘기는요. 사실 그래서 고려인에 관한 얘기는 그 독립운동 얘기, 자유시 참변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나오긴 할 건데, 이 한국 교포들의 역사 할때 이때 약간 좀 묶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제1교포 관련 얘기는 제가 그때도 했었어요. 작년에 영화 박열 나왔을 때, 박열 얘기할 때 잠깐 했었어요. 그 박열 열사가 그 제1교포 이제 사회 그런 데서 이제 좀 약간 리더였거든. 한국에 못 오고 죽고 나중에 시신만 한국으로 왔잖아요. 아니다. 시신만 한국은 그냥 박열은 나중에 한국으로 왔다가 그 북한으로 납북돼서 죽었어요. 북한에 납북돼서 죽었어. 그래서 지금 박열의 묘지는 북한에 있어요. 지금 박열의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만
그 박열의 고향에 있어요. 거기에 묻혀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의 역사. 그런 얘기 할 거고. 그래서 그 뭐냐, 예전에 그 시트콤 있었잖아요. LAR이랑. 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LAR이랑. 겁나 재밌게 봤었는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 뭐 얘기 한번 해볼까? 그 무엇이냐? 해외 입양? 근데 그거는 약간 개인 신상 공개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슬픈, 그 진짜 개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신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사실 이건 정보가 없을 거예요. 해외 입양 역사 이런 거는 사실 그때가 많죠. 그 이산 가족,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가족들. 사실 거기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를 다루기엔 사실 좀 인권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전쟁 때문에 피난 중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데로 갔을 수, 흩어진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은 좀 그것 때문에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좀 있죠. 그 생활고 때문에 못 키워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낙태의 경우도 있고, 그 미혼모들 있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룻밤 원나잇 해가지고 그 낳은 그 아기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입양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역사적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좀 사실 이거는 그거 해야 돼요. 성교육이야. 그거는 성교육으로 다뤄야 돼요. 그 이건 피임 교육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약간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갈게 아니고 이거는 그 약간 그냥 언제 따로 그냥 인문학 주제로 해가지고 그 그냥 약간 좀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적인 문제로 약간 그건 피임 그 얘기하면서 약간 얘기가 나와야지. 해외 그런 입양과 관련한 얘기. 아마 그러면 얘기는 또 그거일 거예요. 결론은 중요한 건 피임은 필수다. 뭐 이런 거. 결론은 뭐 피임은 필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겠지. 근데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항상 뭐 피임을 중요시하던 어떤 유튜버가 속도 위반으로 지금 뭐 결혼한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 그래. 사실 그런 분들도 진짜 사랑에 빠지면 또 모르거든. 나도 모르겠어. 내가 꼭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진짜 덜컥 애가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랬잖아. 뭐 철구님도 애 생겨서 결혼했잖아. 연지 낳고 시골인 거잖아요. 연지 낳고 시골이었잖아. 물론 혼인신고는 그전에 했겠지만 연지 낳고 시골이었잖아.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냥 시사적인 얘기로 한번 하려고. 시사적으로 좀막 그런 그
하여간 뭐 그런 기념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하려고. 이건 그냥 시사적인 얘기를 할 거고. 하여간 그렇게 한번 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한 18개 뽑았다. 주제 주제 한 18개 뽑았네요. 이게 뭔가 날짜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그 생각들을 쭉 해내니까 나올 게 나오네. 그 뽑아야 될게막 쫙쫙쫙쫙 나오네. 그렇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게또 있는데 뭔가 또 생각이 안 나네. 20개 채우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들은 제가 이거 유대인 다루면요 유튜브에서 그 광고가 안 들어와서 내가 돈을 못벌 수가 있어. 왠지 아시죠? 미국이 유대인들이 말빨이 좀 세요. 유대인의 역사 뭐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내가 글로벌적인 문제라서 내가 손을 못 대겠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내가 손을 못댈것 같아. 홀로코스트는 내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도 사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마 지금도 그 뭐냐 광고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거 아마 그 꼬리표 안 떼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 하면 주제는 나오거든요. 유대인 얘기는. 근데 유대인 얘기를 시작하면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논란 그걸 감수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성당을 다니는 이상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나도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피하고 싶어. 작년에 근데 그리고 그거 했었어요. 역사 속에서의 그 한국의 종교 뭐 약간 그런 거 해가지고 자본주의 역사, 공산주의 역사, 그것도 사실 그래요.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시사방송 하는 분이 있지만, 좌파다, 약간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주제를 뭔가 역사 컨텐츠를 너무 쉽게 다룰 수가 없어, 그거는. 정치적 이념 논란 뭐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가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정치적 성향이 중립이에요. 정치 성향이 제가 좀 약간 중립이어가지고, 제가 특정하게 항상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노선은 좀 피하도록. 그렇고. 하여간 그 납세제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 역사 속의 납세제도 종합소득 신고 시기 그 역사 속의 납세제도 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그 5월에 한번 때려보려고 5월에 그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별풍선 그 받은 사람들 그 별풍선 환전한 사람들 다그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5월에 그 역사 속의 납세제도 이거 한번 때려보지 뭐 이건 5월 중에 한번 때려본다 내가 그 종합소득 신고
대동법, 진대법 뭐 이런 거다 나와요. 진대법, 대동법 막 이런 거다 나와 있대. 각종 납세와 관련된 법률, 환곡제도 이런 거 나와요. 뭐 대동법, 균역법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올 거고요. 20번. 20번은 한국 의류 역사요? 작년에 다뤘어요. 작년에 이미 했어요. 허준 얘기 막 이런 거다 했어요. 이재만 얘기 다 했어요. 허준, 이재만 이런 거다 했어. 대장금 얘기도 했어요. 아마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을걸요?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다 했을 거야. 그 뭐냐, 알렌.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아, 근데 그건 안 해봤다. 연세대 얘기 나오니까 생각해 본 건데, 교육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시험의 역사는 한번 제가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의 역사는 제가 수능 시즌에 한번 다뤄봤어요. 그 시험의 역사는 다뤄봤는데, SAT 막 이런 거다 얘기했어요. 토익 얘기했었어요. 그 김대균 쌤 얘기도 했어요. 그 이거는 그 한국 교육제도의 역사. 아니야, 교육의 역 아니다, 교육의 역사? 교육의 역사는 근데 너무 많은데. 학교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속의 역사 속의 학교들. 자동차? 사실 이거는 이게 역사 속의 교통 발전 약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일단은 뭐 다뤄는 보죠 뭐. 내가 뭐 자동차를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역사 속의 학교들 해가지고 뭐그 이화여고, 연세대 뭐 이런 거다 나와요. 그리고 김대균 쌤이 졸업한 숭실고 역사도 나와요. 그 숭실 중고등학교가 예전에 평양에 있던 그 숭실 학교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이 자퇴했던 학교. 문익환 목사하고 윤동주 시인이 자퇴한 학교예요. 그 학교가. 그리고 그래서 그 역사 속의 학교들 하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숭실 중고등학교 지금 저기 그 은평구 신사동에 있거든요. 그 한국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학교예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결국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폐교가 돼요, 그 숭실 학교가.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단체 반대 활동 그거의 일환으로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가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폐교되고 나서 이제 광복하고 나서 다시 세웠던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뭐 이런 것도 다 겹치고 그 거치고 현재의 위치에 있는 데가 은평구 신사동이고, 제가 거기서 그 김대균 쌤이 그 학교를 나왔고 제가 그 학교에서 수능을 봤어요. 숭실 학교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수능을 봤던 그런 역사적인 학교예요. 역사적인 장소죠. 제가 수능 본 장소면. 그리고 그래서 뭐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역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유관순 열사가 졸업한
유관순 역사가 명예 졸업한 이화학당. 명예 졸업이에요, 유관순 열사는. 그 학교가 강제 휴교되고 그다음에 순국을 했기 때문에 그 명예 졸업이에요. 하여간 그 현재 그 신촌 그 이대가 있는 그 신촌 쪽이 원래 생겼던 데가 아니고요. 그 서대문 아니요. 저 마포구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가 시험의 역사 할때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소속 지구로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무조건 시험장은요. 그 옆지구로 가요. 시험장은 무조건 그 옆지구로 가요. 자기가 시험 본 지구로 안 가요. 학생들 무조건. 무조건 옆지구 가요. 그리고 제가 수능 본 세대까지는요. 그 경기도권에요. 수능 시험장이 없는 도시가 있었어요. 하남시가 수능 시험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남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하남에서 시험 안 보고 서울로 와서 시험 봤대요. 아예 새벽에 학교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었대요. 그랬을 정도. 그래서 역사 속의 학교들 하면 뭐그 이화학당은요, 그 이화여대 말고요, 이화여고가 있어요. 그 이화여고하고 이화여자외고가 있거든요. 여자들만 다니는 외고가 있어요, 그 옆에. 그래서 저기 서대문역 쪽에 있어요. 그 농협 본사 있죠. 그 뒤에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쪽에 있고 이화여고는 그 정동 쪽에 하여간 뭐 그런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고 그 뭐냐 하여간 지금 22번째 주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 또 뭐가 있냐면, 아, 또, 근데 독립은, 왜냐면 제가 그 흥사단 얘기를 따로 안한 이유가, 사실 그거는 좀 사회단체잖아요, 지금 흥사단은. 원래 그 흥사단은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얘기를 하거나 해외 한국 교포 역사 이런 거할때 흥사단이 나올 거예요. 흥사단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했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러니까 원래 그 해외에 있는 교포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사단은 따로 한 주제로 다루진 않아요. 특정 단체만 하루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없어. 그렇고, 잡지의 역사 한번 해볼까? 잡지의 역사 해가지고, 그, 더 타임즈, 뭐 이런 거. 더 타임즈라든지, 그, 소파 방정환도 그 잡지 낸적 있어요. 어린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잡지라면 약간 그 월간지 뭐 이런 월간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챔프 뭐 이런 거 챔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미용실 가면 있는 거 있잖아. 그 미용실 가면 흔히 잡지 있잖아. 미용실 가면 잡지 많잖아. 뭐 챔프 뭐 이런 거 아니면 맥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맥심은 아무거나 다루진 않을 거예요. 맥심은 그냥 사진만 뭐몇개 쓰고 그럴 거예요. 뭐, 여자 아나운서들 막그 맥심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정도만. 아나운서들은 그래도 좀 노출 수위가 좀 적거든. 그래서 그런 사진으로 할 거예요. 야한 거안할 거예요, 맥심. 그러니까 그 맥심 얘기 할 거예요. 그때 할 거예요.
아, 맥심 얘기는 이건 할, 아, 맥심은 잡지로 하자. 그리고 23번. 아, 그럼 그건 할 거예요. 한번, 진짜로 진짜. 그런 남성, 여성 역사 말고, 역사 속에서, 왜냐면 그 3S 정책 있잖아. 스크린, 스포츠, 섹스. 해가지고, 스크린, 스포츠, 생수.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아, 이거 운영자님한테 약간 좀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신윤복의 미인도 뭐 이런 거 얘기를 꺼내면 되기는 해. 응, 미인도, 신윤복 미인도 막 이런 거. 그래서, SEX 쓰지 말고 그냥 생수라고 써. 삼다수, 생수. 응. 해가지고, 그러면, 역사 속의 생수 라이프 뭐 이런 거 역사 속의 생수 문화 뭐 신유 사진 꺼내놓고 하면 그러면 운영자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죠? 뭐 미인도 뭐 그거보다 더센 주제도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압축을 하는 거죠. 한 번만 그런 쪽은 나는 한 번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남자의 그 대물 랭킹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여자의 그 명기 랭킹 뭐 이런 거그 그런 거 따로따로 한 거보다 그냥 이날 역사 속의 생소 문화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먹는 거야. 황진이 막 이런 것까지. 황진이 논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성적, 솔직히 나는 성적인 거를 막 그렇게 막 많이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날 좀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신윤복의 미인도라든지, 뭐 황진이라든지, 논개라든지. 논개 얘기하면, 오 이거 논 교육적인 거나 하면서.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되잖아요. 왕의 여자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24번 하나 추가. 왕의 여자들. 왕의 여자들 해가지고 유명한 여자들 하면 되겠네. 왕의 여자들. 왕의 여편네. 네, 삼천궁녀 나와요. 진실이었을까 아닐까,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뭐 이런 거. 쭉 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여기다 썼다는 거는. 여기다 썼다는 거는 하겠다는 것이고, 예. 어쨌든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저는 저장을 할게요. 이거 100%로 맞춰놓고 작업하기 편하게 다시 100%로 맞춘 다음에 이거는 결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쭉 저장을